팅커캐드 클래스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은쌤은 비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여기 팅커캐드 메인 화면에서 수업에 참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업 코드를 입력하라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또는 등록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 수업 참여를 눌러도 역시나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일반인 계정에서 수업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계정에서 선생님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교육 메뉴 탭에 가면 클래스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실로 이동합니다를 클릭합니다. 새 수업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선생님이 함께할 수업의 이름 또는 이제 학년 또는 주제를 선택하고 수업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쭉 개설이 되었는데요. 수업을 클릭하면 이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름과 별칭을 넣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별칭도 똑같이 하는 게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학생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참여할 학생 수만큼 학생 추가를 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업 코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수업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코드를 학생들이 메인 화면에서 입력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학생의 입장에서 팅커캐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수업 참여를 클릭하고 선생님이 만들어준 수업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학생 별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팅커캐드를 가입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로와 다르게 팅커캐드를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손쉽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요. 팅커캐드 클래스룸 강의실로 해서 만들어진 아이디는요. 학생 아이디라기보다는 선생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의 아이디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반을 삭제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은쌤은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디지털을 당연하게 사용할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고 관리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에 그동안 작업하는 작업물이 쭉 축적되게 해야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선생님이 아이디를 만들고 선생님이 지워버리면 작업물이 모두 한꺼번에 지워지는 아이디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팅커캐드 클래스룸 또는 강의실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어린이 중재 코드, 어린이 초대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